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부산항 크루즈 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중국 위주의 여객 유치 전략을 수정해 다국적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안주 의원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크루즈 여객 현황에 따르면 부산항은 지난해 57만 3천 명이었던 크루즈 승객 수가 올해 16만 명으로 72% 감소했습니다. 이 중 중국인 승객은 전년 45만 2천 명에서 6만 명으로 87%나 줄었습니다. 크루즈선의 출발지에서도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를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부산항은 지난해 209항차 중 중국발 크루즈선이 148항차에 달했지만 올해는 총 101항차 중 24항차만이 중국발 크루즈선이었습니다. 박안주 의원은 항만공사는 중국 위주의 여객 유치 전략을 수정해 다국적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에 집중해야 한다며 대만, 홍콩, 동남아 등 새로운 크루즈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SG 뉴스 유준현입니다.